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앙 기장의 이가람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꿀 아이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싸고 맛있고 칼로리 높고 단백질은 빵빵하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라면 벌크업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 네, 컵밥이죠.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컵밥을 추천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저렴한 가격. 최소 2,000원에서 최대 3,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루 3끼 먹어도 10,000원도 채 들지가 않죠. 두 번째, 적당한 칼로리. 400에서 500 정도로 아주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은 적당한 칼로리. 높은 건 6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밥 두 공기에 맞먹죠. 세 번째, 간편함.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고 실온 무강이 가능하기에 쟁여두고 아침처럼 챙겨 먹기 힘들 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한 끼 뚝딱. 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실온 무강 가능하고 조리가 편한 이런 컵밥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마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컵밥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자, 마른 사람들한테 딱 적합하게 선정 기준을 잡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칼로리, 두 번째는 소화 적합도, 세 번째는 단백질 함량, 네 번째는 가성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맛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추천 컵밥 3위는 김치, 참치, 덮밥입니다. 칼로리는 425칼로리 정도로 평균적이냐, 단백질이 한 13g 정도 준수하고요. 약간 매콤하긴 하지만 장이 불편한 마른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화 적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한 개당 가격이 1,400원대 정도로 정말 혁신적인 가격입니다. 햇반 하나 사는데 한 1,000원 정도인데 400원만 더 못하면 컵밥을 먹을 수 있다니 말이 됩니까? 팀원에서 현재 1,4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대량으로 주문해서 쌓아두고 벌크업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루에 한 개씩 섭취 시 한 달에 1.7kg 정도 체중이 증량이 되고요, 한 달에 42,300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먹어보시죠. 소화 엄청 잘 될 것 같아. 이거 나 거짓말 안 하고 1분 만에 먹을 수 있어. 이 정도야? 진짜로. 간이 괜찮은 것 같아. 퍼석퍼석한 게 아니라서 맛은 한 중간 정도? 성중하 중에서 중? 1분 안에 칼로리를 한 420 채우면 괜찮은 거 아니야? 두 번만 씻고 계속 넘기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 추천 컵밥 2위는 스팸마요 덮밥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칼로리 끝판왕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컵밥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아요. 약 6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밥 두 공기, 치즈버거 두 개, 에그타르트 3.5개에 해당되는 칼로리죠. 단백질도 14g 정도로 무난하고 스팸의 식감도 부드러워서 소화 적합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단 가격이 2,580원으로 약간 비싼 편입니다만 뭐 가격에 큰 부담이 없는 분이라면 정말 최고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팸마요 덮밥입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 시 한 달에 2.4kg 체중이 증량되고요, 한 달에 77,400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팸마요 덮밥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이건 맛으로 봤을 때 상, 상중하 중에서 상.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무조건 상. 진짜 맛있어. 맛있단 말밖에 안 나오네. 이게 제일 비싼긴 한데 비싼 값을 하긴 한다. 맛있습니다. 마른 사람 추천 컵밥 대망의 베스트 1위는 오삼불고기 덮밥입니다. 칼로리, 단백질, 가성비, 소화 적합도 부분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상위 점수를 냈습니다. 칼로리는 490칼로리 정도에 단백질은 14g, 가격도 1,7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참치김치 덮밥처럼 칼로리가 너무 낮지도 않고 스팸마요 덮밥처럼 너무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고요. 이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낸 제품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오삼불고기로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바쁠 때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뭐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컵밥 뭐 살지 모르시겠다, 그렇다면 그냥 바로 이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단백질도 많고 가격도 싸고 만능이죠. 하루에 한 개씩 섭취 시 한 달에 2kg 정도 체중이 증량되고 한 달에 51,000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1위. 무난해. 색깔이 엄청 빨개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저는 조금 무섭긴 한데 먹어보세요. 맛으로 따지면 이건 한 중간 정도. 나는 맛은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1, 2, 3. 1, 2, 3? 응.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맛이 세가지고 이거 1등? 마지막으로 마른 사람들을 위한 컵밥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컵밥 특성상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칼륨 함량이 높은 우유, 바나나, 계란을 섭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컵밥 식사 후 우유 300ml를 먹는다면 180칼로리, 단백질 5g 정도 추가 섭취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냉동 계란을 컵밥에 얹어놓고 돌리면 별다른 조리 없이 컵밥 플러스 계란 후라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100칼로리랑 단백질 5g은 덤. 네, 오늘은 마른 사람들이랑 컵밥을 리뷰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컵밥 최저가 구매처랑 32종 컵밥 분석표는 댓글 링크에 남겨두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항상 건강히 벌크업 하시길 바라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보신다던가 메르시앙 기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보세요. 강남, 관악, 인천, 분당, 수원, 울산, 부산 전국 7개 지점에서 마른 사람들을 건강히 체중 측량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